서류 앞두고 이 농촌진흥청 기술로 만든 건강기능성 식품이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하얀색 꽃을 연상케 하는 꽃송이 버섯. 굵은 원목을 이용해 기른 꽃송이 버섯을 수확해 말린 뒤 현미와 섞어 분말 형태의 발효 건강식품을 제조합니다. 농촌진흥청이 보급한 꽃송이 버섯에는 베타글루칸과 비타민 D,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와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발효 현미를 더해 체내 흡수를 쉽게 한 게 장점입니다. 이제 꽃송이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하고요, 현미하고 쌀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좋은 그 영양 성분, 또 거기에 유산균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필요한 그런 건강식품입니다.